안녕하세요. 깐깐한 금자시네입니다. 오늘은 김장 김치 중 하나인 동치미를 담그려고 하는데요. 동치미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소화는 물론 항암, 항산화, 치아 건강과 피로 등에도 좋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추김치보다 동치미를 더 좋아하는데요. 오늘 잘 배워서 내년부터는 직접 담궈봐야겠습니다. 동치미용 무의 크기는요, 대략 여성의 손바닥 길이 정도 되고요. 전잎과 흙을 털어내고 꼼꼼하게 씻은 후에 뿌리는 잘라버리고 무청은 손으로 떼서 따로 보관해 둡니다. 겨울에 동치미가 얼지 않도록 하우스에서 동치미를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제 항아리에 물을 넣어줄 건데요. 양념 보자기와 갓, 무청, 대파를 넣어줄 자리를 남기고 항아리의 3분의 2 정도를 무로 채워줍니다. 짭조름한 정도로 소금물을 만들어 1차로 부어줍니다. 양파, 마늘, 생강, 배, 그리고 청각을 담은 면 보자기를 항아리에 넣고 뜨지 않도록 무로 눌러줍니다. 그 위에 갓과 무청, 대파를 덮어주고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소금물을 부어줍니다. 항아리 입구 쪽에 채소들이 물러지지 않도록 굵은 소금을 뿌려주고요. 돌로 눌러주면 동치미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담근 동치미를 한 달 정도 숙성시키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동치미가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동치미, 이번 김장철에 꼭 담아보세요. 감사합니다.